코치로 썼던 이제 수원대학교 선수들인데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스켓 코리아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수원대 선수들의 또 재치 넘치는 플레이를 인터뷰로 담아보려고 했었던 바스켓 코리아 기자님이시고요. 광주 흑 함희성 선수는 조선대학교 3학년입니다. 김승현 선수도 조선대학교, 그리고 염수환 선수는 조선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볼케이노 A는 김희철 선수가 광주대학교, 서재영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또 재학 학생이고요. 김강혁 선수는 광주대학교 보건의료공학 2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뭐 전라도 지방에서 저희 영광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를 끌고 있는데 3x3 경기 규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및 볼은 뭐 3x3 농구 코트에서 바스켓 한 개로서 진행을 하고요. 약간의 뭐 5대5 기존의 경기보다는 작은 규격의 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4명의 선수, 그리고 코트에는 3명, 교체로 1명으로서 한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기를 시작하게 되면 동전 던지기로 어느 팀이 공을 처음 소유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모든 아크 안에서의 슛은 1점이고요. 3점슛 라인 밖에서 던지는 슛은 2점으로 카운트가 되고 자유투 성공은 1점을 얻게 됩니다. 경기 시간은 뭐 정규 시간이 1피어리드 10분, 데드볼 상황과 자유투 중에는 시간이 중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정규 시간 종료 전에도 21점을 먼저 넣는 팀이 생기게 된다면 그 시각으로 또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경기 시간을 종료할 때 동점이면 연장전을 가게 되는데 연장전 시간은 따로 없으며 먼저 석점을 얻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는 치어리더 전자랜드 팀들의 저희 지금 중계석 옆쪽으로 또 이제 임유리 선수가 와 있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임유리 선수 좀 잠깐 앉아 볼까요? 네. 지금 땀 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나 이거 괜찮아요. 저희 임유리 선수 또 이렇게 MBC에 함께 하고 계신데 카메라 보고 좀 똑바로 앉으실까요? 네. 이렇게 자신님 오늘 또 경기 이벤트 경기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남자 선수들과 이렇게 또 경기를 자주 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 네, 어떤 좀 생각이 드셨나요?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다른 친구들과 할 때. 아무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근데 저분들이 좀 봐주셨어요 저희를. 제가 볼 때는 봐주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수비도 막 좀 설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저희가 좀 여자 같아 보였나봐요. 아니 수원대학교 선수를 저희가 경기 중계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웃으면서 재밌게 경기를 했단 말이죠. 전 항상 웃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대학 경기에서도 좀 아쉽게 또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MBC배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또 이제 플레이오프 하기 전에 네.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면서 또 남은 2학기 경기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선수들끼리? 아직 준비 안 지금 이제 준비할 거예요. 네, 오늘 또 3x3 농구대회 함께 하고 계신데 기존의 5대5 농구와는 어떤 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5대5 할 때는 올 코트를 다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3대3은 반 코트 쓰니까 더 집중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3x3만의 매력이 좀 있을까요? 를 직접 뛰어본 소감으로서 매력이요? 네. 어떤 매력이요? 지금 뭐 경기를 두 경기 연속 뛰고 오셨기 때문에 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뭐 평소에 하지 못한 그런 인터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조성원 감독은 평소 어떤 감독이신가요? 지금 또 화면 하단에 나오고 계시죠? 정말 좋은 감독님이세요. 좋은 감독님?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저희가 화를 되게 안 내시고 네. 되게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시죠. 항상 네. 경기 지고 있어도 이렇게 막 격려해 주시고 뭐 학생들을 항상 이렇게 막 케어해 주시는 조성원 감독님인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없으세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임유리 선수도 이제 뭐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또 추억들이 많으실 텐데 또 연애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을걸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그냥 남자친구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보시죠.
사랑해.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남은 이제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경기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2학기에도 남은 플레이오프 일정 잘 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대학교 임유리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뭐 볼케이노 A와 광주 흑의 경기 30초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뭐 경기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임유리 선수가 갑자기 수원대학교 선수들이 저희 중계석 쪽으로 난입을 해서 잠시 또 인터뷰를 살짝 나눠봤었고요. 아, 난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디 갔다 오셨죠? 네. 수원대 어린지지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 흑과 이렇게 되면 뭐 오늘 첫 번째 정규 중계를 저희가 해드리게 되겠죠? 네, 그렇죠. 볼케이노 A와 광주 흑의 네. 경기를 저희가 잠시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김우석 해설도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정말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조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또 오늘 전자랜드 네. 인천 전자랜드 치어팀이죠. 네. 팜팜 치어 리더 팀이 예, 또 이 대회에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좀 찾아줬습니다. 아, 정말 더운 날에 네. 먼 영국까지 내려와서 네, 그렇습니다. 또 축하 행사를 또 해주시니 감기가 무량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렇죠. 네. 이제 약팀의 성공권을 위해서 코인 던지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모습도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3x3는 이벤트적인 요소가 많이 좀 초과가 된 철학을 담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위해서 예, 많은 이벤트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사실은 선수들의 이름이 또 유니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코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번 대회는 어떤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네. 예, 어떤 그 3x3가 이제 최근에 많은 이슈를 끌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리기 위한 그리고 대학생들이 국가대표 선발로 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뭐 알리기 위한 대회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예. 또 옆에 이제 뭐 경기장에서 MBC배 대학 또 4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죠. 선수들에게도 또 많은 기회가 열렸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네. 이제 오대호 선수는 오대호 선수들로 분명히 이제 엘리트 대회, 뭐 기존의 엘리트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참가자에게 주어지지만 FIBA 네. 3x3는 뭐 엘리트 선수, 생활체육 선수 구분 없이 모두가 지금 자기 본인이 등록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문호도 많이 개방이 됐고요. 예, 모두가 한번 참여하자는 예, 그런 의식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예, 그런 이벤트입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예. 분홍색 유니폼이 광주 흑으로 보이죠? 네. 뭐 지난 이제 FIBA 3x3 프랑스 월드컵을 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지금 팀의 구성은 A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한 195에서 2m 사이에 어떤 슛을 잘 던지고 그리고 리바운드에 좀 잘 참여를 하는 그런 적극성 그리고 1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예. 뭐 이번 경기도 예, 앞선 그 중계를 하지 않은 경기들을 뭐 지켜봤을 때 그런 어떤 선수들이 10분 동안 조직력을 잘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팀들이 좀 전부 승리를 거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투맨 게임 그리고 뭐 기본기 스킬 트레이닝을 많이 또 연습을 한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이번 대회고요. 네. 어떤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린 195의 기본기를 갖추고 약간 스피드를 갖추고 슛거리가 길고 그런 선수들이 일단 선수 구성이 되면 제일 좋고요. 거기에 네. 그 5대5에서 펼치는 어떤 픽게임, 뭐 픽앤팝이나 픽앤롤이나 그렇죠. 그리고 네. 예, 어떤 커팅 플레이나 이런 기본적인 전략이 아닌 전술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성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엘리트하고 좀 다른 게 어떤 파울콜에 대해서 분명히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피바 네. 3x3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울콜이 엘리트보다 훨씬 더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몸싸움에는 파울콜을 잘 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또 재미있는 네, 그렇죠. 경기를 위해서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또 그렇죠. 허용을 하고 있는 3x3 네. 대회고요. 어쨌든 뭐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네. 몸싸움에서 좀 격렬한 부분이 하나의 또 매력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예, 많은 좀 예,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놓은 예, 그런 상황이죠. 매각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선수들도 이런 뭐 3x3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농구를 진행을 한다면 5대5와는 그렇죠. 또 다른 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볼케노 A. 그렇죠. 아, 네. 광주 흑이죠. 노란색 유니폼이 네. 광주 흑이고요. 네. 밀고 들어가면서 네. 포인트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도 보셨겠지만 지금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예, 슈팅을 시도했고요. 네. 메이킹을 시켰거든요. 예, 저런 부분들이 이제 3x3에서는 예, 필수적인 예, 필수적인 어떤 그 개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3대2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광주 흑이고요. 네. 이번에는 볼케이노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자유투도 1점, 야투도 뭐 1점이기 때문에 자유투에 그렇죠. 대한 또 중요도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턴어라운드 2점 성공시킵니다. 네. 뭐 저런 것들은 예, 5대5에서 같이 적용이 되는 기술이긴 하지만 네. 예, 3명이 하는 농구에서는 훨씬 더 예, 중요한 예,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광주 흙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볼 색깔이 좀 특이하죠. 예, 저거는 뭐 M사의 볼이긴 한데요. 예, 지금 어떤 피바에서 3x3를 지나는 거에 대한 공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볼의 무게는 그 일반 남자 일반 선수들이 사용하는 7호 볼이라고 하죠. 그 무게와 동일하고요. 네. 사이즈만 다만 여자 선수들이 사용하는 6호 사이즈를 갖고 있는 볼입니다. 약간 작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무게는 이제 동일합니다. 외곽 쪽으로 공 빼내고 있습니다. 광주 흙. 그렇죠. 가로채기 성공하고 볼케이노 A군요. 1대1로 1대1로 지금 뭔가를 이제 헤쳐내지 못한다면 네. 분명히 예, 그 확실히 이제 뭐 기존의 5대5 농구보다는 개인기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3x3 대회고요. 어쨌든 3명이 하기 때문에 5명이 있을 때보다는 조직력을 구성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나 있는 예, 그런 예,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시죠.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저 정도는 파울이죠. 예, 파울콜이 좀 관대하긴 하지만 네. 어떤 슛 동작을 저지하거나 그리고 완벽하게 그 공격하는 선수를 제재할 경우에는 예, 분명히 어김없이 파울이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몸싸움 이런 컨택 부분에서 조금 관대하다 뿐이지 네. 이제 뭐 기존의 룰과는 그렇죠. 큰 차이가 없는 스리바이 네. 스리 네. 선수들이 이제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또 농구 네. 룰에 대한 네. 또 숙지하는 것도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학생들이 뭐 워낙에 농구라는 종목을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작년까지 뭐 일반 엘리트 체육에는 뭐 1,5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농구 동인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농구라는 종목을 아직까지 뭐 인기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많이 즐기는 그러니까 관람 스포츠가 아닌 참여 스포츠로서의 농구는 상당히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선수들이 지금 대회 참여해서 아주 즐겁게 예, 또 3x3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또 일반인들의 참여가 된다 이런 것이 또 한국 농구에 또 많은 도움으로 네, 소장판으로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네. 일단 뭐 농구를 즐기든 보든 하든 그런 인구들이 많아야 뭐 엘리트 스포츠도 많이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네. 예, 엘리트 스포츠와 뭐 생활체육 스포츠가 통합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점차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라도 지금 농구란 종목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평가받는 농구에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각 팀 이제 타임아웃을 이제 한 번을 부를 수 있죠. 그렇죠. 30초간의 네. 타임아웃을 예. 허용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감독이 없이 그들 스스로 예, 쉬는 그들, 시간 정도 네, 쉬는 시간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건 예, 이제 외곽 쪽에서 밀고 올라갔습니다만 아, 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울로 기존 농구였다면 그렇죠, 불릴 수 있는 예. 장면인데 이번엔 불러줬어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드리블 득점인도 상대 반칙까지 네. 얻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격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집중력도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게다가 또 평정심까지 잘 유지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선수들도 그러한 네. 부분을 잘 인지를 해줘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트라이앵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 효과적으로 유지를 해내야 분명히 이것들이 예, 계속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뭐 5대5 경기는 맨투맨이라는 수비도 있고 5명이기 때문에 2-3, 3-2 존 디펜스가 있지만 이 3x3는 어쨌든 그 맨투맨이 기반이긴 하지만 삼각형 수비를 얼마나 잘 유지해서 공간을 주지 않느냐가 상당히 그 수비 전술에는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코트를 3명의 선수가 효과적으로 막는다.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예. 또 팀 전술적으로도 잘 그렇죠. 맞춰줘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얼마 빼준 상황 득점인 정 상대 반칙 상당히 좀 집중이 네. 좋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볼케이노 선수였고요.
이번에도 신발끈을 또 묶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시간을 버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번 뭐 데드볼 상황이나 자유투 순간에는 또 시계가 멈추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신발끈을 묶는 상황이었고요.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케이노가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는 두 명의 선수가 다른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쩌면 예, 그 어떤 그 3x3의 약간 좀 빡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좀 네. 확인할 수 있는 예. 단어 선택이 좀 그랬나요? 격렬함으로 좀 경쟁을 하겠습니다. 격렬함. 뭐 굉장히 뭐 재밌는 경기. 네. 그리고 뭐 3x3 자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자유롭고. 네, 그렇죠. 또 이런 뭐 힙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힙합과 함께하는. 네. 그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자유 그리고 뭐 어떤 그 프리함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죠. 그렇죠. 그런 플레이에서도 네. 선수들의 그런 뭐랄까요 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폭발시킬 수 있는. 네. 굉장히 보다 잘했죠. 네. 드릴 말씀이 잠깐. 이번에는 광주 흙에서 작전 시간을 불었죠. 부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것도 이제 3x3 하나의 좀 묘미죠. 이제 감독이 없이 예, 선수들끼리 네. 작전을 지시를 하고 작전 타임 부르고 본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 게임을 좀 해나가는 이것도 이제 본인들 특이 이 3x3의 특유의 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흙은 지금 뭐 벤치에서 사상 최대 규모 세 네. 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나요? 지금 뭐 벤치에 앉혀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죠. 예. 볼케이노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예. 팽팽한 경기 8-6 두 점 앞서 있고요.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저 5번 선수가 상당히 네. 집중이 좋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분명히 좀 파울을 세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드를 했거든요. 예, 이번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게 예, 지금 또 메이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8-7 볼케이노 A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스텝 오버 자신이 직접 왼손 올려놓습니다. 상당히 스피드가 돋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어베드 패스였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은 뭐 반대편에서 좀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신장이 상당히 좀 뛰어나요 저쪽은. 그렇습니다. 이쪽 선수들은 신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예, 본인들이 이거 농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예, 많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볼케인 웨이 공 끌어냈고요. 오른쪽 풋백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광주 흑 선수들이 네. 오늘 뭐 이번 경기에서 추가 자유투 3개를 얻어내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네. 들어가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올라갈 때 볼케인 웨이 파울이 있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9-9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서 돌아섰습니다. 베이스라인 뒤쪽 내줬고요. 조금 짧았습니다. 이제 샤클락 1초 샤클락에 걸리면서 공격권은 광주 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아, 두 팀 모두 이제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인데 네. 상당히 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은 아주 크지 않지만 뭐 개인 기술로는 예, 좋은 예,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컷인 시도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전라남도가 생활체육이 네. 조금 약화됐던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뭐 영광에서 대회를 해서 그런지 광주 전라도 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량을 봤을 때는 아주 떨어지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영광에서 열리는 대회 선수들 영광 지역에 있는 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또 기분 좋은 그렇죠. 대회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어쨌든 전라남도에 농구 행사들이 많지가 않은데 예, 거기서 기반으로 예, 농구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뭐 이들에게는 고무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은 게임 플락 2분 12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볼케이노와 광주 흙 9-9 동점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네. 좀 치고 들어갈 때 파울이 있었습니다. 파울이 좀 셌죠? 네. 이제 3x3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반칙으로 인한 5반칙 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10분 동안 5반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약간 무리인 그렇죠, 부분이 네.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제 자유투가 7개에서 9개 팀 파울에 걸리게 되면 네. 자유투가 2개가 주어지고요. 그렇죠. 10개째 팀 파울에 걸리는 경우에는 네. 자유투 2개와 함께 볼 소유권까지 상대방 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제가 뭐 공부를 어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농구뿐만 아니라 많은 많은 스포츠를 중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볼케이노 A 외곽 쪽에서 파고듭니다.
백대 트래블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도의 컨택을 가지고는 그렇죠? 이 휴가 3x3 누구에서는 파울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좀 숙지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그렇죠. 제도적으로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네. 앞쪽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액션이 좀 있는데요. 오, 잘생겼어요. 네. 오. 약간 뭐, 네. 어리기도 하고 그렇죠. 분명히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이너 네. 게임 그래 1분 그렇죠. 10초가 남았고요. 지금 나왔던 스크린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공간 창출하기에 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죠. 외곽 쪽에서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 5대5 게임에서도 저런 스크린 플레이는 되게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야, 저 선수가 네. 정말 그 상당히 집중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광주 흘 네. 벌써 지금 세 번째 그 자기 슈팅 동작에서 세 번째 지금 컨택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 네. 메이킹을 해내는 예,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광주 헐 같은 경우에는 뭐 패턴 플레이 선수들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볼게이너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두 점 앞서 나가고 있는 네.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네. 볼게이너 이제 23초 남았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페인트 동작 두 점 많이 짧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역전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두 점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한 상황이고요. 네. 선수들도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그렇죠. 있다는 것이 네. 뭐 저희에게까지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광주 흘 이제 친구들과 농구 게임할 때 체크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체크라고 네. 하죠. 체크. 체크 플레이 이후에 상대방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 선수 따돌렸습니다. 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광주 흙과 볼케이노 A, 볼케이노 A와 광주 흙의 경기 11대9로 광주 흙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끝까지 두 팀이 접전을 벌였지만 예, 집중력에서 근소하게 앞선 광주 흙이 승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뭐 추가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재밌는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스포티움 실내체육관입니다. 참 네,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결과는 뭐 가대삼인방 네, 있죠. 가대삼인방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 그렇죠. 네, 우리는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MBC배 전국 대학생 피반 3x3 농구 영광 대회입니다. 네. 지금 영광 스포티움 실내 체육관 보조 체육관에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연세대학교와 단스마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 볼케이노 A와 광주 흙의 경기는 광주 흙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11대9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랜드 소속 치어팀의 축하 공연도 이번 경기